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예술을 영국 V&A에 소개를 시키면서 굉장히 많은 미술품을 또 영국에서 또 소개하고 전시도 기획하는 분인데요. 제가 로잘리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로잘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제일 사랑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로잘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제일 좋아하는, 제일 싫어하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거를 골라라 할 때도 맞아요. 음식도 저는 굉장히 금방 질려지는 스타일이라서 한번 어디에 꽂히면은 계속해서 그걸 한 일주일, 두 주, 삼 주, 뭐 한 달 먹다가는 1년 동안 안 먹어도 되는 편이거든요. 저는 사실 그때 약간 정말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나도 모르게 언제나 항상 제일 파스도 아닌데 왜 제일을 찾았을까? 항상 나는 1등이 중요하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항상 순위를 매겼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로잘리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로잘리는 굉장히 여유롭지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여성으로 제 기억에 남아 있어요. 언제부터 일을 했죠? 2012년도 11월 달부터 그 전부터 사실 박사했을 때 여기 National Art Library라는 데가 있는데 그 도서관에 매일 오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글 쓰고 했었는데 그때 왔었을 때 여기서 일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박사 끝내고 이 포스트가 나와서 여기서 일하게 돼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 공부를 영국에서 했어요? 저는 벨기에에서 이제 태어나서 벨기에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태리도 좀 이제 스튜던트 엑스체인지를 갔다가 그다음에 한 몇 년 동안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국에 와서 또 이제 석사 박사 하고 네 그렇게 해서 네. 로잘리는 벨기에에서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한국말을 잘해요? 우리 어머니가 많이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집에서 많이 한국말을 썼어요. 그러니까는 학교 공부를 잘 안 쓰잖아요, 그죠? 근데 특이한 것은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도 조금 그랬는데 우리 특이 어머니는 우리가 한국말을 안 하면 아예 답이 없으세요. 답을 진짜? 안 하시고 반응도 없으셔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면은 불어를 하다가 반응이 없으니까 한국말로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한국말을 쓰게 된 것 같아요. 집안에서는 절대 그냥 한국말로만 하게끔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 당시엔 너무 싫었었거든요. 그 당시엔 너무 싫었는데 지금은 정말 너무 소중하죠. 한국에서는? 서울이 좋죠, 아무래도. 그리고 어렸을 때 자주 놀러 갔었어요. 근데 골목골목이 굉장히 이쁜 곳들이 많고 그 옛날에 학교들도 이쁘고 약간 좀 노스탈직한 느낌이라고 생각 들을 수 있는데 그래도 거기 안에 굉장히 활발한 액티비티즈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게 저는 좋거든요. 그리고 뭐 음식점이나 음식 좋아하는 음식 있어요? 저는 포장마차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에서 건축 공부를 하고서는 설계 사무실에서 한 1년 반 동안 일을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포장마차를 많이 다니고 그리고 뭐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들 그런 거를 분식들이죠. 그런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유럽이나 혹은 영국에서 여행을 추천하는 곳이 있다면? 리스본? 리스본. 리스보아? 네. 네. 포르투갈에서 대학교 석사 끝나고 런던에서 이제 안 되겠다 세스 풀어서 이제 친구랑 둘이서 운전하면서 여자 둘이서 리스보아에서 시작해가지고 안으로 이제 코인브라, 바탈라 뭐 그런 거 다 쭉 보고 포르투갈까지 올라가서 포르투갈에서는 이제 그 바다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내려오고 신타로 내려갔다가 올라왔었거든요. 그때가 진짜 재밌게 맛있게 먹으면서 싸게 다니면서 보는 것도 많았었고 날씨도 좋았었고 경치도 좋았고 그래서 그때 굉장히 좋았었어요. 좋아하는 영화 같은데 아니면 로잘리처럼 이렇게 문화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추천하고 싶은 영화? 근데 저는 조금 좀 quirky 그런 거를 좋아하거든요. The Lobster 그게 굉장히 재밌게 봤었거든요. 좀 특이해요. 아 진짜? 컨셉이 그 사람이 죽을 때 다른 동물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이제 다른 동물이 되면은,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은 이 동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물을 선택을 하느냐. 이게 마스터예요?
Yeah, and then 주인공의 choice가 없어. 뭐 그런 거 그런 얘기예요. 근데 되게 재밌어. 그러면 무자리는 만약에 죽을 때도 다른 동물을 선택할 수 있다면? 다른 동물 하면 날아다니는 거, 새. 아. 근데 바다에서도 앉을 수 있는 새들, 그리고 여행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글. 갈매기? 그런 것 같은 게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로잘리가 인생을 살면서 찾고 있는 게 있다면? 내 인생을 무엇을 찾으면서 다니는 것보다 나는 후회 없이 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거 하나만 지키고 왔어요. 다른 거는 뭐 그렇게 큰 욕심은 없는데 그냥 후회 없이 그냥 기회가 있으면 잡아보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근데 진가민가 하다가 다른 걸로 가면은 자꾸 생각이 나잖아. 이거 했었을 수 있는데 그거만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후회만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내가 하는 일을 즐기면서 잘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게 영향이 좋은 영향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만 원하지만은 그냥 도움이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냥 젊을 때 여행 많이 하시라고 네, 그게 여행을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쌓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여자들한테는 한국에서 많이 느낀 것 같은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 gender issue 그런 거에 리미트를 스스로 그걸 두지 말라 스스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후회 없이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Rosalie와의 인터뷰는 어떠셨나요? 저는 Rosalie와의 인터뷰가 굉장히 재밌었고 또 한 번 다시 꼭 만나보고 싶어요. V&A가 굉장히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그 V&A 안에서 한국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또한도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아요. 걸어온 길은 나중에 돌이켜보면 모두 행복합니다. 우리 로잘리에게 혼자서도 참 여태까지 V&A에서 오랜 시간 애썼어요 라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해요 로잘리 한국을 알려줘서 또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V&A의 정보를 알려줘서